친한 두 남자. 어머! 어머 남자끼리. 어머 이다마로 남자끼리 누군데 그렇게 친하게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두 남자는 맞습니다. 네. 두 남자 정치인인데요. 네. 한 사람은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그리고 한 사람은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아, 둘이 좋아해요? 그 끌어안은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 끌어안았다는 게 아니고요. 아, 예. 각자가 뭔가를 끌어안고 있었다는 겁니다. 일단은 놀라가 좀 쓸어내렸어요. 아, 네. 네. 어, 끌어안을 수도 있죠. 아,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 있어, 각자 뭔가 끌어안고, 바로 이 사진들입니다. 어머머머. 사진들이 공개가 됐는데요. 먼저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 가방을 꼭 끌어안고 지하철 안에서 잠이 들어 있었고요. 김재섭 의원은 본인의 아이죠. 아이를 끌어안고 있는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저는 뭐 끌어안는 것도 그런데 머리띠도 굉장히 눈길이 가네요. 어머나 이제 대박 사건. 진짜 근데 사진 보니까 진짜로 두 사람이 뭔가를 끄고 끌어안고 있기가 제목이 정말 절묘하네요. 근데 자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볼게요. 아니 먼저 이준석 의원 왜 가방을 저렇게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장유미 변호사님? 네, 이 사진이 상당히 화제가 됐는데요. 그제 12일 밤에 찍혀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입니다. 정장 차림의 이준석 의원이요, 굉장히 잠에 빠져 있는 모습인데 승객의 기대서 잠이 든 모습이고요. 혹여나 떨어뜨릴까 가방, 휴대전화를 굉장히 세게 꽉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허. 이날은 해병대 전 수사단장 공판 전 기자회견 참석을 이준석 의원이 했었는데요. 그날 옷차림 그대로입니다. 어허. 이 사진이 올라오자 인터넷 커뮤니티의 반응들도 상당히 좀 호의적이었습니다. 국회의원도 일반 직장인과 다를 바가 없네, 짠하다. 아니면 종착지를 머리에 붙이고 자는 게 좋겠다. 내릴력 지나칠 수 있겠다. 서민적인 모습에 표 좀 얻을 것 같다. 단 옆에 앉은 분 표는 못 얻을 것 같다. 요새 정치인들에 대한 테러도 있는데 안전이 우려된다는 여러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지금 저 이준석 의원이 머리를 기대고 있는 그 옆에 분 표정은 저희가 얼굴을 이제 왜냐면 그분 얼굴 소중하니까 저희가 뿌옇게 처리해 드린 거예요. 근데 혹시 모르긴 몰라도 혹시 백성 변호사님 네. 그분 표정이 뭐야 혹시 이러고 있을까요 진짜? 네. 아 근데 불편해도 밀지도 못하고 딱 보니까 이준석 의원이네 이러니까 또 그럴 수 있겠죠. 네. 근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뭐 또 이거 가지고 저것도 조작 아니냐 뭐 그러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 아, 이준석 의원은 원래 국민의힘 대표 때부터 유명했습니다. 아. 그때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따릉이 타고 막 출근하고 아. 뭐 항상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하는 모습 많이 보여줬는데. 저는 그냥 뭐 이준석 의원 답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 지금 따릉이 타고 다니는 거 나오네요. 네. 그래서 사실 국회의원이 되면 뭐 차량도 있고 기사도 다 나오잖아요. 아하. 근데 없답니다. 아 그래요? 네, 없답니다. 그리고 본인 지역구가 이제 화성 을이죠. 네. 거기서 국회의사당까지 지하철을 타면 1시간 20분 정도 모른데 차를 타면 2, 3시간 걸려서 너무 비효율적이다. 아하. 나는 지하철 타고 다닐란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다만 이제 좀 걱정이 되는 건 아까 누리꾼의 그 마지막 얘기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많이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혹시라도 뭐 이준석 의원을 모든 또 국민들이 좋아하는 건 아니고. 아 지금 우리 MBN 우정환 기자가 진짜 네. 그 대중교통 타고 가는 이준석 의원 네. 동행했던 그 모습이에요 지금. 네, 근데 네. 저 때도 저게 뭐 쇼냐 그랬는데 원래 실제 저러고 다녀서 저 원래 저러고 다니는 거 알고 있어서 네. 쇼는 아닌 것 같고. 네. 근데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우려가 되니까 아 뭐 가끔은 저렇게 좀. 수행원들도 있고 학교 같이 다니는 것도 한번 고민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듭니다. 맞아요. 그럴 수는 있겠어요. 그런데 앞서 잠깐 얘기 나왔지만 이 사진 하! 자, 자기 측근한테 자 건너편 자리에 앉아있어. 내가 가방 끌어안고 지쳐서 쓰러져 잠든 척 할 테니까 우연히 찍은 척해. 혹시 짜고 치는 뭐 거시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계실 텐데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들 멘트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짜고 친 것 같아 가지고 안 합니다 제가. 우연히 찍힌 거는 맞죠. 예. 이거를 해명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글쎄요 이걸 부러워해서 그럴까 왜 꼭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분들이 계실까요? 왜냐면 이제 정치적으로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 중에는 순수하게 보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뭐 양쪽 다 똑같다고 생각해요. 어느 한쪽이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네.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지하철 안에 저렇게 사람 많은데 저걸 짜고 했다 그러면 다 공개됩니다. 저걸 또 그냥 놔두겠어요. 옆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일부러 자는 책에 찍을게 이러면요. 그거 찍어서 내보내요, 사람들이. 저기 지금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요. 지하철 퇴근길인데. 근데 저걸 짜고 치고 했다 이런 얘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네. 이준석 대표는 원래부터 대중교통을 잘 이용했었고
본인이 대표 때도 그렇지만 의원 되고 나서도 그 자세를 유지하겠다고 얘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진심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런 문제 가지고 뭐 정치적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비판적 입장을 가질 수도 있지만 저런 문제마저도 정치적인 쟁점이나 아니면 정치적인 어떤 정쟁의 요소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러니까 순수한 면은 순수한 면으로 보여주고 또 윤석 대표가 얘기하고 생각하는 어떤 정책적 부분에서 비판적 입장이 있거나 아니면 다루는 게 있으면 그건 또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꼭 끌어안은 두 남자 1탄은 바로 이준석 의원 얘기였어요. 그렇다면 꼭 끌어안은 두 남자 2탄은 누구 얘기일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바로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인데요. 지난 6월 2일 자신의 SNS에 올린 한 장의 사진이 화제가 된 겁니다. 이 사진을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인데 이런 글을 썼습니다. 아내가 오늘은 운동 가지 말고 애기 보라고 불호령 내림. 이렇게 된 이상 5kg 딸내미 컬로 진행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딸내미 컬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보통 이제 덤벨 컬이라고 하죠. 쉽게 말해 아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덤벨을 드는 행위를 덤벨 컬이라고 하는데 딸을 안고서는 오늘만큼은 대신 운동한다. 저 사진의 포인트는 제가 볼 땐 두 가지인데 아, 총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담 아나운서가 얘기했던 저 머리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저 팔뚝이 더 눈에 먼저 들어옵니다. 아이의 몸통만큼 아주 두꺼운 팔뚝인데 긴급 제안! 마동석 씨를 한번 보면 팔뚝 둘러 한번 재보면 어떨까 싶은데 네, 근데 살짝 보면 이게 원근법으로 볼 때 팔뚝을 살짝 앞쪽으로 내민 느낌도 있어서 김재섭 의원이 운동과 자신의 몸에도 진심이라는 게 어느 정도 느껴지는 한 장입니다. 아, 사실 뭐 이준석 의원도 그렇습니다만 김재섭 의원도 MZ세대를 대표하는 신세대 의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 아이가 저 사랑스러운 아이가요 세상에 총선 유세 때도 살짝 등장했다는데 설마요? 아니 어떻게 등장할 수가 있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 제 딸이 태어나면 4대째 걸쳐 도봉구에 살아가게 됩니다. 누구보다 도봉구에 진심이고 누구보다 도봉구 잘 알고. 네, 안녕하세요. 도봉구가 나온 스타 도나스 김재석입니다. 예. 명실공히 도나스가 돼서 지역 주민들도 엄청 좋아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까? 주변도 둘러싼 환경들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뭐 아직 등원을 안 해가지고 체감하는 변화는 없고 다만 20일 전에 딸이 나와가지고 그죠? 예, 예. 제 생활에 특히 수면의 질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일각에서는 육아에 전념하고 있다 뭐 이런 소식도 들리던데 육아에 전념을 하면서 잠도 못 자고 지금 목소리도 안 나오고 뭐 그렇습니다. 야, 이 잠든 아이를 안고 아이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참 사랑스럽다 이런 그런 생각도 드는데 아마 저 사진 덕분에 나중에 머리띠 광고 모델 제안이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지금 김재섭 의원이 꼭 끌어안고 있는 게 아이 말고도 더 끌어안으려고 하는 게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들려요 지금. 지금 세간에 들리는 얘기는 당권을 끌어안으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래요? 예, 그러니까 당권 도전 전당대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네요, 7월에 이제 치러지는데 아, 뭐 대표에 출마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한편은 또 다른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러닝메이트로 뛰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은 당대표 주자로 그리고 김재섭 의원은 이제 최고위원 주자로 이렇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둘 중에 하나가 어느 정도 어느 것이 가능성이 높냐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최고위원으로 나가는 게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김재섭 의원이 바로 당권에 도전하기보다는 만약에 도전을 한다면 당대표인 한동훈 당대표 도전하려고 저는 뭐 확실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과 김재섭 의원이 러닝메이트로 뛸 가능성 이런 부분은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아니 그래서일까요? 김재섭 의원이 당선자 시절 그러니까 4월 10일 총선 이후에 당선자 시절 인터뷰 때는 이렇게 당권 도전 물었을 때 절레절레 고개를 절레절레 했는데 그 이후에 묘하게 뉘앙스가 바뀌고 있는 것 같대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당권 도전 의사 있습니까? 고민 중이지만 저는 좀 조금 더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물론 당연히 많은 요구들이 있고 그러면 예. 가야 되겠지만 아직 제가 그럴 위치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당원들과 국민들의 이 요구가 있어야 저도 나가는 건데 네네. 아직 그런 게 좀 크게 오가고 있진 않으셔가지고 열심히 일단 의정생활을 할 생각입니다.
당의 개혁이 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되고 그 가운데서 뭐 제 역할 같은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당대회일 수도 있고요. 뭐 주자로 나가는 방법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제가 해야 되는 역할들을 좀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 가운데서 제 역할을 계속 고민하는 상황이고요. 당권 도전 여부는 뭐 아직 전혀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백성문 변호사님이 김재섭 의원과 친분이 있는 걸로 그냥 있는 정도도 아니에요, 여러분. 상당히 두터운 걸로 저 팔뚝만큼이나 두터운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당권 도전 가능성 있습니까? 지금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고민을 많이 하는 이유는 뭐 지금 사실 뭐 당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당권 도전 생각을 하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김재섭 의원이 바라보는 국민의힘은 사실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죠. 그리고 영남당 이미지, 소위 노당 이미지 이런 것들을 벗고 좀 신선하고 개혁적인 모습으로 개혁적인 모습의 모습으로 대중들에게 다시 어필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뭐 지금 분위기에 당대표 선거 나간다고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은 보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굉장히 훌륭한 장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 아까 최진목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뭐 한동훈 위원장이 나올 때 러닝메이트로 최고위원으로 같이 뛴다면 또 한동훈 위원장이 바꿔 나가려고 하는 국민의힘 모습의 옆에 도움을 주는 역할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런 의미지. 그러니까 뭐 아, 나 당대표 돼봐야지. 나 이거 여기 욕심 있는데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김재섭 의원이. 그래서 아까 처음에 의원이 되기 전에는 손살이 치다가 그렇죠. 응원되니까 하니까 아유 이제 배지 달더니 당대표까지 하려고 그래 이런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전혀 아니고 네. 뭐 제가 아는 김재섭 의원은 굉장히 순수한 사람입니다. 아하. 상황은 급변할 수 있고 정치가 생물이란 말이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전당대회가 임박할수록 김재섭 의원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도 차분하게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시청자분들 중에도 상당수가 편리함 등등등의 이유로 이거 많이 이용하실 거예요, 장유미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로켓 배송 이용하시는 분들 제 주변에도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 서비스를 더 이상 이용하시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 왜요? 쿠팡 측에서 정말 단일 기업으로는 기준 역대 최고치인 과징금 1,400억 원을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았기 어머나? 때문인데요. 이유는 일단 쿠팡이 2019년 2월부터 작년 7월까지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원래 100위권 밖에 있던 자체 제작 상품들을 순위를 조작해서 상위권에 노출되도록 했다라는 부분이 과징금을 받게 된 원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64,200개의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시켰고요. 또 다음으론 그 이후에는 2,200명이 넘는 자사의 임직원을 동원해서 자기 상품 7,300개 정도의 7만 건이 넘는 구매 후기를 작성케 한 겁니다. 높은 별점을 의도적으로 일부러 아주 조직적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건데요. 일단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에 대해서 상품 거래를 중개하는 플랫폼의 지위가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기 상품의 판매를 하는 판매자의 이중적 지위가 있는데 이에 충돌 행위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쿠팡을 고발 조치까지 했습니다. 아, 여러분도 혹시 그 휴대폰에서 쿠팡 앱 뚝 누르면 쿠팡 홈페이지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거 앞에 부분에 있는 거 요거 요즘 잘 나가나 보네 그런 생각 들게 마련이잖아요. 그 부분을 공정위는 문제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공정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자기 상품만을 위주로 검색 순위 상위에 올리는 위계 행위를 하였습니다. 소비자들은 쿠팡의 상품이 입점업체의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해서 쿠팡의 상품을 구매 선택하게 되는 등 쿠팡과 거래하도록 유인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PB 상품 출시 초기에 인지도가 낮거나 판매량이 적은 PB 상품에 대하여 인위적으로 구매 후기 수 평균 별점을 높이고 일단 첫 상품에 대해서 후기가 달려있는 자체로만으로도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그 어떤 물건을 살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3년 동안 저희는 뭐 매월 몇천 개씩 팔리던 제품이 쿠팡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제품을 출시하고 나서 판매량이 기본적으로 50에서 90%는 떨어지고요.
지금 이러이러한 이유로 쿠팡 측이 불공정하게 지금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라고 이제 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시는 업체 측의 얘기도 들어봤고요. 그러면 무려 뭐 14억, 140억도 아니에요. 이것도 큰 액수인데 1,400억 원의 과징금을 쉽게 말하면 때려받은 거예요, 지금. 내라고. 그러면 안진용 기자님, 쿠팡은 여기에서 그냥 순수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단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요. 쿠팡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 맨 처음 떠오르는 그 상품이 있죠. 그게 네. 더 눈에 띌 수밖에 없죠. 그렇죠. 이게 일종의 알고리즘이라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공정위는 자기 상품, 이 PB 상품이 더 높게 노출이 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조작이라고 봤는데 이에 대해서 쿠팡의 입장은 심의 과정의 통상적인 상품 배열과 다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00억이 나온 거에 대해서 쿠팡은 전 세계 유례 없이 상품 진열의 문제 삼아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 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위의 형평성 잃은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행정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겁니다. 아니 늘 하던 상품 배열인데 왜 느닷없이 1,400억을 때리냐, 과징금을 지금 그렇다는 거야. 근데 여기에 이런 거에 이런 억울함에 왜 갑자기 로켓 배송까지 불똥이 튄 거예요, 이담하면서? 일단 쿠팡은요, 네. 로켓 배송, 그러니까 빠르게 배송을 하기 위해서 매년 수십조 원을 들여서 일단 물건을 다 사놓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빠르게 배송할 수 있는 거고 또 무료 반품까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서 쿠팡 측은 상당히 반발을 하면서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로켓 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모든 재고를 부담해야 한다면서 로켓 배송을 포함한 모든 직매입 서비스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허. 그러면서 쿠팡이 지난 3월쯤에요. 물류 투자를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네. 3조 원을 들여서 물류센터를 신규들을 좀 짓고요. 또 22조 원을 들여서 국내 중소기업 제품들을 포함한 한국산 제품들을 이제 직매입하겠다라고 한 적이 있는데요. 이런 투자 계획도 중단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중단이 될 수도 있다가 아니라요. 중단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사실 쿠팡의 로켓 배송 서비스 이용해 보신 분들은 사실 그런 얘기는 많이 하시더라고요. 밤늦게 띡띡띡 눌러 주문 딱 하잖아요. 그럼 새벽에 눈 떠서 문 현관문 열어보면 문 앞에 딱 와요. 어머! 놀란다는. 근데 쿠팡은 이렇게 하려면 저희가 물건을 엄청난 수량을 확보해놓은 덕분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로켓 배송. 그런데 이렇게 1,400억 과징금 때려받으면요, 이거 못하는 거예요, 라는 그런 설명 같은데, 최진봉 교수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억울하다고 쓰고, 으름장이라고 읽는다. 이런 느낌이에요, 지금. 적당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왜? 소비자를 볼모로 해서 공정위를 압박하겠다는 거거든요. 아하. 대단히 저는 부적절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들이 공정하지 않게 행동을 해서 그것 때문에 벌금을 받은 거 아닙니까? 과징금을. 네. 그 과징금을 받은 걸 가지고 우리 그러면 못해요, 더 이상. 서비스 못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소비자들의 불만을 자꾸 불러일으키려는 시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소비자들이 자꾸 불만을 얘기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공정위를 압박하거나 정부를 압박하는 시도라고 보이거든요. 대단히 저는 기업하는 사람으로 저렇게 저런 정신으로 기업하는 건 저는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로켓 배송은 본인들이 서비스 차원에 했고 그것 때문에 쿠팡이 지금까지 성장을 했어요. 누가 그렇게 해줬습니까? 소비자들이 해준 거 아닙니까? 소비자들이 구매해주고 물론 로켓 배송의 편리함 때문에도 구매를 했겠지만 그렇게 해서 저렇게 성장한 기업이 자기들이 과징금 받았는데 이게 너무 억울하고 이걸 좀 풀어보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압박해서 소비자들이 뭔가 정부의 압박을 가하게 하려는 시도가 아니면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존의 서비스를 없애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공정하지 않게 운영되는 회사에 대해서 공정하게 하라고. 그게 시장 경제를 제대로 살리는 방법이니까. 아하. 그게 공정위가 하는 일 아닙니까? 이런 태도를 보이는 쿠팡의 태도는 대단히 저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실제로 네. 소비자들 사이 댓글에 보면 이런 네. 얘기가 나와요. 뭔데요? 가만히 로켓 배송 잘 쓰고 있는데 왜 정부가 간섭하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벌써 나와요, 그런 얘기가.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 랭킹 조작이 이해가 안 된다. 분유나 기저귀 로켓 배송 안 되면 책임질 것이냐. 이 경우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게 결국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으니까 왜 정부가 자꾸 쿠팡을 압박해서 우리를 불편하게 이런 여론으로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쿠팡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건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네. 과징금 문제는 본인이 만약에 억울하다면 법적 소송을 통해서 풀든지 아니면 본인들 그걸 바꾸든지 해야 되죠. 그걸 왜 소비자들은 전가를 시키는 겁니까? 네. 대단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쿠팡의 반발에 공정위는 그러면 어떤 입장,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백성문 변호사님. 일단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만약에 쿠팡이 PB 상품,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드는 상품하고 그다음에 대량 매입한 상품만 저렇게 팔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쿠팡의 입점에 있는 수많은 일반 또 그 기업들이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네. 거기가 순위가 밀리니까 공정한 경쟁을 져야 한다는 게 지금 공정위 판단의 주요한 이유예요. 이게 없으면 지금 아까 어떤 분이 괜찮아요. 뭐가 로켓 배송 하나 들어오면 우리 순위가 확 빠지고 50%, 90%까지 매출이 예, 예, 빠진다. 그걸 문제 삼은 거니까 이게 지금 배송 상품 또 로켓 배송하는 거 그 추천하는 거 우리 그거 금지한 게 아니라 순위를 그렇게 조작하니까 문제를 삼는 거다. 자기들 거만 올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실제로 쿠팡이 예를 들어서 이 물을 이제 팔려면 이 물을 파는 업체에서 이 물을 대량으로 매입합니다. 아하. 그때 이제 수수료 같은 걸 많이 받겠죠. 네. 이걸 앞에다 세우고 로켓 배송을 하면 이 물 말고 다른 물 파는 업체는 쿠팡에서 장사가 안 돼요. 지금 그 문제를 문제 삼는 것이니까 이거는 아니 법 위반했다고 지금 우리가 로켓 배송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로켓 배송 서비스가 불가능해진 것도 아닌데 이걸 문제 삼는 건 여론을 오도하는 것이다. 이게 공정위의 주장입니다. 아하. 지금 이해가 딱 쉽게 되죠. 시청자분 아마 그러실 거. 아, 그런 걸 지금 말하는 거구나. 근데 앞서 보니까요. 백성 변호사님. 네. 쿠팡 측은 반발을 넘어서 이거 못 참겠다. 행정 소송 불사까지 외치고 있는데 혹시 과징금 1,400억을 실제로 낼 경우 가능성이 있어요, 진짜? 뭐 가능성 배제할 수 없죠. 이거는 행정 소송을 하더라도 과징금 액수가 좀 줄어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징금이 제로가 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쿠팡 측에서 아까 그러잖아요. 전 세계 어디에도 상품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백화점에 갔는데 이 물을 맨 앞에 두고 이 휴대폰을 맨 뒤에 뒀다고 뭐라 안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터넷에서 이런 거 물건 살 때 앞뒤에 있으면 영향을 안 받나요? 상당히 받겠죠. 저 별점 놓고 그렇죠. 많이 팔린 거를 가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쿠팡에서 주장하는 이거 진열행위 가지고 과징금 부과는 전 세계 유례가 없다는 어찌 보면 약간은 지금 언론 플레이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이거는 물론 법적으로 가서 어떻게 될지가 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과징금이 일부 최소 전액이 아니더라도 공정위가 어느 정도 그 낸 과징금이 유지가 좀 어느 정도는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건 순수하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흘러갈지 뉴스파이터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여러분과 함께 지켜볼 건데요. 중요한 건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속담이 있죠.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공정위와 쿠팡의 이런 싸움에 엄한 진짜 우리 소비자들만 당하는 일은 피해를 보는 일은 없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제목만 봐도 벌써 불길한 기운이 막 엄습하는 것 같아요. 이담 아나운서 세상에. 네, 불길한 예감은 왜 빗나가지를 않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세상에네. 네, 그제 저녁 8시쯤 서울 한 골목길입니다. 네. 집으로 귀가하는 여성이 보이고 그 뒤로 회색 옷을 입은 남성이 여성의 뒤를 따라가죠. 네. 뒤를 따라서 건물 안까지 들어가는데요. 네. 두 사람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고 합니다. 네. 이 여성의 귀갓길을 뒤따르는 저 남성, 불안한 예감이 듭니다. 아니, 일단 바짝 따라가는 자체만 봐도 지금 순간 소름이 막 끼치는데 지금 문을 열고 현관문 열고 하는데 지금 거의 동시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 어떻게 돼서 막 불길해요, 진짜. 네, 빌라 안으로 이 남성이 여성을 뒤따라 들어갔잖아요. 그 이후에 그 여성을 강제 추행을 했습니다. 뒤 이어지는 영상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잠시 후 남성은 1분 만에 종종 걸음으로 다급히 빌라에서 나옵니다. 쓱 하고 건물 안을 다시 뒤돌아보더니요. 태연하게 휴대전화를 주머니에서 꺼내서 보면서 왔던 길로 되돌아가는데요. 얼마 뒤에 그 여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사라진 남성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하하. 자. 빌라 안에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CCTV 영상은 저희가 일단은 보여드리지는 못했지만 다시 나오기까지 저 남성이 나오기까지는 1분밖에 안 걸렸는데 장유미 변호사님
이담 아나운서 설명 그 1분 사이에 강제 추행이 있었다고요, 진짜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 이 1분 안에 추행까지 하고 이제 도주를 하는 모습을 확인하신 건데요. 그제 저녁 8시쯤 서울의 주택가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이 30대 남성이 전혀 알지 못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의 뒤를 쫓아가서는요. 이 여성의 뒤를 몰래 따라가다 이 여성이 집 앞에서 바로 이 자신을 만져달라는 취지의 언급을 하면서 뭐라고요? 더 지점 진짜 뭐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 여성의 손목을 잡아끄는 방식으로 강제 추행을 한 것으로 현재 조사가 됐습니다. 와, 진짜 이게 사람이에요, 진짜 이 몹쓸 인간을 그러면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찰은 출동했지만 안진용 기자님. 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고 하죠. 밤낮으로 세상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가 봤던 그 영상 CCTV 화면이었습니다. 아하. 즉, 이 CCTV를 통해서 인상착의를 확보한 경찰은 사건 발생 3시간 만에 이 남성을 붙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하. 당시 이 남성, 근데 술에 취하거나 흉기를 들고 있는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고 경찰은 남성으로부터 우발적으로 따라갔고 후회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제가 늘 말씀드리죠. 뚫린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식의 추악한 범행을 저질러놓고 백성문별에서 네. 우발적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나가다 갑자기 아유 저 여자를 대상으로 삼아야겠네. 그게 우발적이라는 소리겠죠. 그 이후에 따라 들어가서 추행을 하고 나오는 과정은 우발적이 아닙니다. 아하. 좀 다른 의미의 저 우발적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지금 상황에서 저기서 더 심한 강력범죄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지금 불구속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죄명은 저기 빌라 따라 들어갔고 누구나 다닐 수 있지만 범죄 목적으로 저렇게 공동주택의 입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것도 주거침입입니다. 아, 주거침입에다가 지금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성범죄 사건이기 때문에 자세한 수사 상황은 경찰에서 지금 공개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 보세요. 근데 저 인간이 저 몹쓸 인간이 보세요. 최재범 교수님 저 1분 만에 저 사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영상 보면 여성은 밖으로 나오지 않았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일을 당하면 온몸에 얼음처럼 굳죠. 놀라고 아마 그 자리에 다리 힘이 풀려서 쓰러졌을지도 몰라요. 아마 경찰에 신고한 것처럼 버거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정신차려 경찰에 신고했고 그 덕분에 경찰이 출동해서 검거할 수 있었는데 보세요. 근데 저 인간 몹쓸 인간 나와서 태연하게 내비는 게 아니라 태연하게 휴대전화를 보고 있어. 그렇죠. 저 인간 저 사람이에요. 저게. 사람이 아니죠. 저런 사람이 어떻게 사람입니까. 저는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저렇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일면식도 없고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가서 여성의 손을 잡아서 만져달라뇨. 이게 할 소리입니까 지금 대체. 지저분한. 아니 지금 뭐 하는데. 그리고도 저렇게 나와가지고 태연하게 또 걸어가요. 더 정말 이제 더 제가 황당하다고 느낀 건 그냥 뭐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일반적으로 보이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 세상 무서워서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성들 어디 다니면서요. 무서워서 이제 누가 오면 따라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두렵겠냐고요. 맞아요. 저런 행동을 아주 태연하게 하는 저런 사람들이요. 제가 볼 때는 뭐 강제 추행을 하고 이걸 떠나서 사회적으로 엄청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도 맞아요, 저는 책임을 진짜. 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단순히 한 여성에게 잘못된 행동을 한 걸 떠나서 사회 전체에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정말로 좀 따끔한 맛을 볼 수 있도록 법적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동네 주민분들 불안감이 커질 것 같은데 당분간은 경찰분들이 주변 순찰 좀 강화해 주십사 하는 당부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니 정찰을 하라면 정찰을 할 것이 왜 도망을 갑니까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달 24일 밤입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뜻밖의 추격전이 벌어졌습니다. 차를 멈춰 세우라는 경찰 이를 무시하고 도주하는 차량 간에 이런 숨막히는 추격전이 벌어진 건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네네. 순찰 중이던 경찰이 저 앞에 신호 위반을 하는 차량을 발견합니다. 아하. 자, 경찰이 그냥 지나칠 수 없죠. 해당 차량을 따라가는데 저렇게 네. 좁은 골목길로 달아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그 순간 저렇게 갑자기 속력을 올린 아이고. 신호 위반 차량. 좌측에서 오는 택시와 오. 결국 아이고. 추돌하고 마는데요. 아이고. 사고를 낸 뒤가 중요합니다. 저렇게 보수석에서 내린 운전자 그대로 냅다 달려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아니... 누가 보면 그냥 조수석에 있던 사람이 내린 줄 알았더니 택시한테 들이받고 나서 운전석 쪽 문이 막히니까 조수석 쪽으로 내려서
그런데 사고 후 조치를 취한 줄 알더니 냅다 도망쳐요, 이담 아나운서? 그러니까요. 수상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일단 신호 위반을 했는데 순찰 중이던 경찰이 정차하세요라고 경찰차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 소리 분명히 들을 텐데도 도망을 가죠. 좁은 골목길에서 속도까지 높이더니 결국 택시랑 부딪힙니다. 그리고서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조수석으로 내려서 바로 도주를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수상합니다. 네. 아니 어떤 진짜 저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조수석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문 열고 지금 도망친 거예요. 그런데 자 차로도 도망가고 또 뛰어서 도망가 뭔가 아니 저렇게까지 필사적으로 도망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대 한번 순찰하고 그러고 있었는데 앞에서 딱 신호위반하는 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 를 쫓아가가지고 잠깐 정차하라고 그 마이크로 한마디 했는데 갑자기 도망가더라고요. 백성문 변호사님 100번 양보해서 신호 위반해서 정차하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급해가지고 신호 깜빡해서 이 정도로 끝날 사안이잖아요. 우리 지금 김호중 사태를 봐도 그거 그때 현장에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고처럼 됐을 일을 좀 일으키는데 아니 저 뭔가 운전자 좀 팽기는 구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죠. 사실 신호 위반인데 정차하라고 하면 내려서 그냥 끊어서 범칙금 내면 끝이잖아요. 네. 필사적으로 도망가야 될 이유가 있었습니다. 보통 이럴 때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음주. 하하. 그게 아닌 마약. 하하. 근데 둘 다 아닙니다. 지명수 배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도로교통법 위반 2건, 사기 4건으로 총 6건의 지명수 배가 되는 사람이니까. 네. 거기서 신호 위반한 것 때문에 자기 인적사항 되면 걸리잖아요. 아하. 그러니까 필사적으로 도망을 친 건데 이 도망을 치면서 신호 위반한 내용이 갑자기 커졌습니다. 뺑소니가 됐잖아요. 그러네요. 도주치상 이제 뺑소니입니다. 저거는 말 그대로. 네. 사고 후 미조치는 대물 피해 관련해서 조치하지 않고 간 거. 저걸로 구속이 됐습니다. 야, 이 지명수배범을 검거하는 데는 여러분 그 근본에는 뭐가 있었어요? 저 신호 위반을 하는 차량을 보고 경찰이 자기의 책임감, 사명감을 다한 덕분에 저 지명수배범을 검거할 수 있었지 않았냐? 그런 생각해봐요. 만약에 저 신호 위반하는 차량, 에휴, 그냥 다음부터는 신호 잘 지켜라고 그냥 쭉 그냥 갖다 쳐봐요. 그냥 지나쳐 쳐봐요. 저 잡을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의 사명감을 다하는 전국의 경찰관분들께 저희가 감사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박세리 씨 부녀, 박세리 씨 아버지와 박세리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뭔가 돈이 얽힌 또 얘기가 나와요. 지금 무슨 얘기가 이담 아나운서. 네, 박세리 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박세리 씨의 아버지를 고소했다는 소식 뉴스파이터에서도 전해드린 그랬죠. 바 있죠. 그리고 뭐 경찰에서도 조사를 했다라고 알려졌는데요. 네. 이 혐의가 사문서 위조 혐의였습니다. 당시에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법인의 도장을 몰래 제작해서 사용했다는 거였는데요. 그랬죠. 대체 왜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박세리 희망재단의 이름에 도장을 만들어서까지 그렇게 이용을 했을까? 네. 다들 굉장히 궁금해했습니다. 궁금해죠 진짜. 네, 대체 왜 그랬을까 했는데 그 고소의 전말이 밝혀진 겁니다. 그래요? 바로 3천억 원대 규모의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얽혀 있었던 겁니다.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아니 말만 들어도 지금 입이 떡 벌어져요. 지금 한두 푼이 아니고요. 3천억 원대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사업. 이거 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장윤 변호사님? 그렇습니다. 재작년에 새만금 개발청에서 발표를 한 사업 내용이 있는데요. 민간 주도로 1.64제곱킬로미터 규모의 해양 레저관광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아하. 이게 좀 감이 안 오실 텐데요. 네.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축구장으로 치면 축구장 220개 면적의 땅을 개발하겠다는 어머나,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여기에는 요트 빌리지 그리고 골프 풀빌라를 갖춘 관광 복합단지를 개발하겠다는 계획이고 부지 조성은 정부가 맡아서 했는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민간 자본만도 3천억 원대 투입 예정이었습니다. 와. 그리고 골프장 같은 각가지 관광 관련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네. 실제로 2년 전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까지 이제 선정을 하는 등 차곡차곡 사업이 진행됐는데 더 이상 이후에는 진행이 되지 못했고요. 지금은 맨땅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어머나? 아니 일단 계획을 들어보면 저 광활한 땅을 놀리는 것보다는
골프장도 짓고 그리고 공원도 들어오고 학교도 들어오고 되게 계획은 좋아버렸는데 왜 갑자기 중단된 걸까요, 백성 변호사님? 일단 저 사업은 이제 민간 사업자들을 경쟁을 시켰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소위 국제 골프학교 박세리 국제 골프학교가 포함된 민간 사업 그 여섯 개 정도의 기업인가가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합니다. 아하. 근데 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을 했느냐? 네. 박세리 골프 스쿨. 아. 그러니까 골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 중에 한 명 아니에요? 아하. 그죠? 근데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이 사업에 들어온다고 하면 이쪽이 제일 낫겠네. 아. 해서 선정이 된 거예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민간 업체에서도 박세리 아버지에게 의향을 물었을 때 박세리 아버지가 흔쾌히 동의를 했고. 아하. 그리고 새만금 개발청에서도 물어보니까 박세리 아버지가 프리젠테이션까지 했다고 합니다. 오. 그러면은 당연히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하나보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함정은 박세리 희망재단의 박세리 씨 아버지는 해당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어머나? 관련자가 아니에요. 아. 대표 였던 적도 없고 대표도 아닙니다. 어허. 그러면은 여기 사업의향서는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사업의향서에 찍힌 재단의 도장이 이 아버지가 위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머나, 아니 세상에 듣고 보니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지금 이게 한두 푼이 걸린 사업도 아니고 지금 3천억에 걸린 사업인데, 아니 근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최진문 교수님, 네. 일의 허점이 구멍이 숭숭 있는 게 보세요.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인데 박세리 재단 도장 찍힌 문서나 믿고 아 박세리 학교가 들어오는 거야. 이렇게 믿고 지금 추진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새만금 개발청에서는 그 외에 다른 요소들이 있었기 때문에 승인을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면 네. 지금 뉴스파이터가 직접 이 새만금 개발청의 관계자에게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하.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백성 변호사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일단 박세리 아버지가 네. 직접 프리젠테이션 했다는 거예요. 와서 회사 뭐 소개에 대해서 개발 계획에 대해서 직접 프리젠테이션을 하니까 박세리 아버지라면 당연히 박세리하고 다 통할 거고 함께 하는 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게 첫 번째로 이제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고 두 번째는 박세리 아버지가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재단 회장이라고 소개를 했다는 건데 아까 백 변호사 얘기했잖아요. 재단 회장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명함도 직접 가지고 다녀요. 그거 자꾸 잘못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박세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아버지인 거로 생각을 했고 그래서 결국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고 또 하나 꿈나무 인재 육성도 하고 골프 활성화를 해서 평생에 하고 싶었던 것을 마지막으로 여기서 이루겠다고 얘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 이 새만금 개발청 입장에서는 관계자 입장에서는 이건 당연히 박세리 희망재단이 함께하는구나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새만금 개발청의 얘기를 들으면 이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거잖아요. 저희도 억울해요. 저희도 완전 속은 거예요. 박세리 씨 아버지 말만 듣고 완전 속은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에도 우리가 질타할 부분이 있어요. 백성문 변호사님. 아니 그러면 이 중요한 프로젝트 3천억에 걸린 사업인데 박세리 아버지가 박세리 씨 아버지가 거기 회장이라 하더라도 박세리 씨한테 확인 전화 같은 거 확인 절차 같은 거 아마 그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결론적으로 안 한 거죠. 1년 동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일단은 새만금 개발청 관계자에 따르면 뭐 박세리 씨 아버지는 사실 박세리 씨의 대변인이나 마찬가지였던 사람이니까 이걸 어떻게 안 믿냐. 그리고 이게 우선 협상 대상자라는 거는 사업자로 아직 선정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네. 차근차근 하는 과정에서 오래 걸렸다고 하는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사업이 처음에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저희가 선정이 된 게 A라는 그냥 편의상 A 업체로 예, 할게요. 예, 예. A업체가 선정이 된 게 2022년 6월입니다. 아하. 근데 이 지금 박세리 희망재단에서 박세리 씨 아버지 고소한 게 작년 9월이에요. 아. 그럼 1년 3개월 텀이 그러네. 있죠. 그쵸? 그럼 1년 3개월 동안 박세리 희망재단은 우리가 한 적이 없으니까 전혀 몰랐고. 아. 그러니까 새만금 개발 저기 청에서 박세리 희망재단에 문의한 게 1년이 지나서 문의를 했으니까 이때 나온 거란 말이에요. 아. 또 하나는 박세리 희망재단은 비영리 재단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영리 활동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 정도로 확인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아.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들어도 뭔가 앞서 새만금 개발청 저희가 뉴스파이터 제작진 직접 통화해서 저희도 억울합니다. 그 얘기는 충분히 들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누가 봐도 지금 뭔가 빈틈 허점에 구멍구멍 숭숭 뚫린 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기서 또 하나 드는 궁금증은 장유민 변호사님 박세리 씨 아버지는 대체 어떤 생각이었어요? 이거 진짜 이걸
딸인 박세리 씨랑 전혀 상의도 안 하고 이제 독단적으로 행동한 거예요? 그랬던 것 같아요. 아버지 측의 해명을 내용을 들어보더라도요. 내가 박세리의 아버지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박세리 희망재단 의향사가 이 시공자 측이 새마을근 개발청과 협의를 하는 과정 중에 좀 필요하다라고 하니까 아니 내가 이 정도는 받아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선의에서 본인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도장도 몰래 판 게 아니다. 내가 몰래 만들어서 찍은 것이 아니라 재단 설립 전에 세리 인터내셔널 회장 시절에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썼던 도장을 찍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아마 보도 내용을 보면 이 의향서 그리고 날인된 도장은 박세리 희망재단의 도장인 것 같고요. 그렇다면 위조 사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명을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희망재단 측에서는 박세리 씨의 아버지는 지금 재단에서 어떠한 공적인 역할도 맡고 있지 않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일단은 박세리 재단에서 고소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강제 수사는 뭐 불가피할 거 수사를 봐야 되니까 이 과정은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은 뭐 예단하기 이른 상황 같아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차분하게 따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감으로 목숨을 구한다. 이거 뭔가 긴박한 상황일까요? 이담 안에서 뭡니까? 지난 11일 아주 늦은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전남 신안군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늦은 밤에 드라이브도 할 겸 차를 타고 별을 보러 나섰던 한 커플이 한 대교 위를 건너던 중에 뭔가 위험한 일임을 직감하고 느낀 겁니다. 당시 두 사람의 대화가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이제 녹음이 됐거든요. 아, 그래요?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아, 네네. 근데 지금 블랙박스 화면 보면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요 장윤미 변호사님 어두워서 지금 뭐가 뭔지 잘 모르는데 일단 운전자와 또 이 타신 분 입장에서는 뭐가 보였는데 사람 뭐 이런 얘기 나와요? 눈이 되게 밝으신 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커플이 대교 위를 지나가던 이 연인이 발견한 것은요. 맨발로 난간 위에 올라가서 홀로 서 있던 남성이었어요. 어머나 어머나. 굉장히 당황했겠죠. 어머나 어머나. 그래서 이거 너무 어, 저게 보인다고요? 이제 어머머. 네, 그 차량을 타고 가면서는 좀 보였나 봐요. 네. 고민하지도 않고 일단 차를 갓길에 세웁니다. 그리고 여자친구분은 일단 신고부터 했고요. 아하. 남자친구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발걸음 소리조차 나지 않게 조심조심하면서 몰래 이 남성의 뒤로 접근해서 다가갔고요. 아하. 이후의 상황은 영상으로 또 한번 확인해 보시죠. 세상에 네. 위에 신발 뭐 갖고 계세요? 예?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집 어디세요? 아,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 못 가요. 아니, 아니 뛰어내리면 안 되죠. 아, 저 소방관이야. 그거 못 해요. 저 소방관이에요. 저 소방관이라니까요. 선생님. 제 지원도 오니까 좀만 기다리라니까요. 어머나 어머나 지금 지켜보는 저희들도 너무 지금 가슴이 쿵쾅쿵 뛰는데 안진용 기자님 저분을 진짜 뒤에서 힘껏 끌어안고 계신 분이 자기가 소방관이라는데 그냥 일단 이분 말리려고 그냥 얼른 이 입에서 나온 말이겠죠. 그게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온몸으로 저 남성의 투신을 막았던 저 남성, 실제 소방관이 맞았습니다. 진짜요? 전날 비번이었고 데이트 중이었는데 투신을 하려는 것 같은 남성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저희는 흘겨 보이면 잘 못 볼 수 있는데 정확히 저 남성의 다리 아래를 보면은 신발과 휴대전화, 옷가지 등이 가지런히 놓여 있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그리고 맨발로 난간이 있죠. 정말 무언가를 결심한 듯한 모습이었는데. 아, 저 옆에 보이는 어머머 저 그렇습니다. 저 오른쪽 아래 보이시죠? 네. 소방관은 저걸 놓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렇게 꼭 안고서는 양팔로 이 남성을 붙잡고 있었는데
소방관에 의해 말에 의하면은 워낙 다급한 상황에서 주변에 이렇게 손짓을 했는데 지나가는 차량들 보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머뭇머뭇하면서 지나갔다고 합니다. 일단 저 소방관이 정말 대처를 잘했다고 느낀 게 소방관이라는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실제를 떠나서 저 남성 입장에서 당신이 뭔데 나한테 상관이냐 할 수 있겠는데 소방관이라고 하면 저 남성 역시 저 남성의 행동을 함부로 제지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직업 윤리를 넘어서 저 남성을 살리겠다는 인간애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틈을 주고 방심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일촉즉발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저분을 설득하려고 안간힘을 쓰셨대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도 갓길에 대놓고 제 일부러 반대편 도로로 걸어갔었어요. 옆으로 안 가고 뒤로 일부러 접근해가지고 바로 잡고 얘기를 시작했어요. 맨 처음에 이제 그냥 놓아주세요. 막 그러면서 이제 뛰려고 하시더라고. 저는 이제 못 놓는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지금 잘 모르겠지만 집에 있는 남아있는 가족들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는 계속 울먹거리시면서 원래 양발이 다 거기 난간에 걸쳐져 있었거든요. 이제 한 발 내려놓으시더라고요. 세상에 정말 그 긴박한 순간에서도 백성문 비서님 네. 정말 마음을 터놓고 설득을 너무너무 잘하셨네요, 진짜. 근데 저도 뭉클한데요. 지금 아까 사실 자칫하면은 그냥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왜냐하면 저 앞에 있는 남성분은 두 다리가 지금 난간 위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맨 마지막에 한 다리를 내려오는 게 이제 그때서야 포기했다는 뜻인 것 같은데. 근데 저기서 이제 자칫하면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저 남성이랑 틈이 벌어지면 어떤 돌발행동을 할지 몰라 저렇게 꼭 끌어안고 있는 겁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못 뛰어내리게. 네. 근데 그런 과정에서 그러다가 혹시라도 뛰어내리면 어떡하려고 그랬냐. 나도 뛰려고 그랬다라고. 어머나. 저도 깜짝 놀랐는데 초중고등학교 전남 대표 철인 3종 선수였답니다. 세상에. 평소 수영에 자신 있어서 물에 뛰어들어서라도 구했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10분 정도 저 남성을 붙잡고 있다가 결국 경찰 소방에 무사히 인계를 했다고 합니다. 파출소에서 보호자에게 인계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지금 저 도움을 줬던 소방관 성함도 윤 장군이네요. 장군입니다, 장군. 네. 네. 그제서야 이제 마음 한시름 놓으셨다고 합니다. 세상에 비번 날이었어요. 사실 연인과 데이트하는데 그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느라 여념이 없을 수도 있는데 그 순간에도 정말 직업정신, 그 순간에 그 찰나에 그 저 다리 난간에 서 있던 문에 들어왔고 또 직업정신 사명감도 발휘했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윤장군 소방사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런 선생이 한 분이 아니에요. 이번이 처음으로 우리가 그래요? 알고 있는 그 전에도 있었습니다. 어머. 2022년도에요. 비번이었어, 그날도. 비번 날 친구들과 함께 걷다가 한 시민이 뿌랴 하는 소리가 나서 급하게 뛰어가서 인근 가게에 소화기 가져와서 불 다 끄고 주민들한테 제발 신고해달라고 그래가지고 화재를 진압을 했어요. 세상에. 그때 소방관이었어요. 네. 근데 또 있습니다. 어머나! 소방관 되기 전에 어머나. 이거 두 번의 사건은 소방관 되고 나서 일이지만 소방관 되기 전이 2016년에도요 네. 목포의 횟집에서 일을 하던 중에 낙지를 먹고 기도가 막힌 사람이 있었대요. 아이고. 그 사람을 응급조치해서 긴급구조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니까 네. 이 윤장군 소방사 평소에도 남을 돕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평생 소방관 체질인 그러니까요. 그런 장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정말 영웅이세요. 자, 이분 다시 한번 저희가 소개 안 해드릴 수 없죠. 진도 소방서의 윤장군 소방사입니다. 윤장군. 예, 앞으로 사극의 까메오로 출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체격도 좋으시고 하니까 윤장군 소방사 같은 우리 소방관 여러분이 계시기에 정말 우리가 편하고 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우리 사회에 또 온기를 느끼게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